자, 시작합니다. 노후 준비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국민연금, 옛날에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뭐, 아, 국민연금 앞으로 고갈되면 못 받아. 국민연금 되면 바보야. 와이프하고 나하고 둘이나면 한 명만 받아. 이런 소문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거죠? 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오른대요. 근데 이게 오르는 게 확정이 아니라, 요게 있었어요. 이제 작년 연말에, 얼마 전이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요게 있었어요. 요런 게. 요게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건데, 여기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2057년에 연금 고갈이 예정이랍니다. 실제로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연금이 2057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현재 9% 정도 국민연금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걸 15%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아까 62세, 요게 68세로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62세 안 되신 분들, 나 61살에서 우와 다음 내년부터 탈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갑자기 68세로 늘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68세로 늘어나야 된다. 요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상을 하면 고갈 시점을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대요. 요렇게 해야지만. 가서는 또 고갈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고, 일단은 어쨌든 좀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요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상한. 그럴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게 구체화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하고 상의한 거 없다. 얘들끼리 얘기한 거야. 뭐 그런 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없다. 또막 발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 똑같이 매년 반복돼요. 5년, 8년, 10년마다. 아니면 또뭐 정권들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라서 아마 또 얘기가 될 건데 어쨌든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그거 관련 근거로선 이 자료 안에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추린 거예요. 그게 이제 관련 근거가 뭐냐면 미국이 67세랍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그리고 OECD 평균이 65세인데 한국이 좀 낮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한국이 좀 빨리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험료는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늘리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경제활동 인구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왜? 돈안 버시는 분한테 돈을 거둘 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형이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 인구가 24세, 20몇 해부터 요기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고 있죠. 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부담은 앞으로 젊은 층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많이 내고, 연금은 더더더더더더 늦게 받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지하자. 하지 말자. 국민연금 하지 말자. 나안 내고 안 받을게.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런 이야기가 20, 30대 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근데 입장을 바꾸려면 이런 생각 안 하겠냐 이거죠.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버리면 예전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모시잖아요. 막 이렇게 대접도 하고 막 접시 숟가락도 놔드리고 막 앉아 계세요. 저희 학교 막 하자는데 요새 그런 걸잘안 하려고 그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왜안 하려고 하느냐. 니네들 젊은데 어르신들 좀 대접해주고 해야지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대접받냐 이거예요. 우리는. 제가 한대빡 얻어맞았어요. 이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왜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뒤가 없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계속 모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 우리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한테 야 니네가 이 형님들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안 해. 정작 자기들 손주들은 이런 데 오지 말아라 그러고 도시 가서 살아라고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꾸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령대가 한 3, 40대 정도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뒤를 보니까 자기를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챙겨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우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약간 인구 구조가 이렇게 가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저희가 생각해봐도 조금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너무 애들이 좀 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좀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 내려가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투자 손실을 68조 원을 냈어요. 국민들이 연금을 내면 그걸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리츠 같은데 부동산 그런 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운용 성과를 이제 연금이 가져오고 이 운용한 사람들한테 보수를 조금 떼어주는 구조로 이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한600 몇십 조 정도라고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가는 애들은 규모예요. 우리나라도 연금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근데 68조나 손실을 냈어요. 네, 거의 10% 손실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LG전자가 1년 동안 장사 안 한 거랑 맞먹는다 그래요. 여기 이제 국민연금이 손실을 낸 것들이. 그래서 자, 오늘 한 줄평. 국민연금 그 인상한다고 그러잖아요. 9%에서 15%. 이런 거 인상할 생각 하지 말고 니들이 좀 잘해라. 이거 손실 안 냈으면 그죠? 안 올려도 한 2070년까지는 연금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이거는 앞으로 계속 수급 연령이 늦어질 거예요. 아마 제가 국민연금 받을 때 정도 되면 한 75세는 돼야 될 거야. 70세? 70세 정도는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연금 받으려면 아직도 20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저희도 회사 생활 거의 남편은 20년 가까이 했고 저도 거의 한 13년 했는데 꼬박꼬박 국민연금 많이 냈어요. 엄청. 20만 원 돈 냈잖아요. 저는 더 많이 냈죠. 그렇게 냈는데 이렇게 작게 받고 못 받는다는 말이 돼요? 앞으로 그 연료비도 그렇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은행 금리, 예금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요럴 때 예금 많이 하세요. 집에 있는 돌반지나 반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돌팔찌, 막 목걸이나 막 이런 것들 집에 잠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당근에다가 뭐 캠핑 용품이든 이런 것들 좀 팔아갖고 예금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예금 넣을 때는 1년짜리, 2년짜리 넣는 게 아니에요. 5년짜리 넣으시는 거예요. 네, 5년짜리로 묶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요.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떨어지면 계속 이제 뭐 6%, 7% 줬던 건 이제 5% 주고 4% 주고 3% 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5년짜리로 묶어놓으면 어쨌든 5년 동안 안정적인 지금 현재 계약한 5%, 6%짜리, 7%짜리 금리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장기로 묶어두시면 좋아요. 저도 그 개인 IRP 통장이라고 하죠. 그 퇴직연금 통장 거기에 5년짜리 예금으로 바꿔놨어요. 일부 투자 상품을 매도해서 그리고 이제 채권을 조금 매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노후 준비용이니까 그 그때 가서 20년 뒤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잔잔바리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